2020 올해 양성평등 문화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상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가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문화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상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료들과 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되풀이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주는 영화계 그리고 음악계 동료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페미니즘 화이팅!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다 보니까 많이 좀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길끝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상 혹은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딜 갈 때마다 항상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혼식과 제 짧은 빨간색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예, 그것이 더 이상 큰 의문점이 되지 않는 그런 날까지 좀 더 많은 저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날까지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의 목소리를, 여성의 목소리를 그리고 양성평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언제나 네가 믿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용감하고 두려움 없이 떠들라고 얘기해 주신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엄마는 왜 맨날 늦게 들어오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상이 그 답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여자는 근육!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상으로 웹툰이 처음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되게 고무적이고 저 자신에게도 많이 힘이 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인상 깊어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그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상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고. 여성주의는 바로 균형을 잡는 일이다 라고 답하면서 제가 스스로 기특히 했었습니다. 또 후배들한테 그 선배로서의 그런 응원과 지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